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작년 5월에 제가 다녀가고 11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에 앞서서 최근에 제 신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달에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정년을 마치고 3월부터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저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반전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잠언 16장 9절이 더 구체적으로 저희 삶에서 확인이 됐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의 제목은 이제 영어로 써놔서 죄송한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거든요. The Bible Silent on Quantum Physics. 성경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제가 3월 달에 했고 오늘은 이제 한국어로 바꾸고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예, 꽤 예습들을 많이 하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물론 양자역학이란 말을 전혀 못 들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인 알랭 아스페, 미국인 존 클라우저, 오스트리아 출신 안톤 자일링거가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자 얽힘의 실험을 통해 벨 부등식에 위반하는 것을 증명하여 양자 정보 과학의 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잠깐 보시면 Entangled Photons, 광양자 얽힘, Bell Inequalities, 벨 부등식 등등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양자 얽힘은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원자보다 작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거리에 무관하게 공동된 통일의 양자 상태로 연결되는 현상을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벨 부등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벨 부등식을 설명하려면 먼저 EPR paradox, EPR 역설을 언급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그리고 포돌스키, 또 로젠이 1935년에 양자역학이 완전한 물리 이론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딴 EPR 역설을 발표했습니다. 즉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떠한 A라는 입자의 상태 또는 B라는 입자의 상태가 양자 얽힘 상태인 그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이 둘이 각자의 정보를 교환해서 둘 다 정확히 측정될 수 없는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었다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 다 A와 B 둘 다 정확히 측정될 수 없는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었다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동시에 A나 B의 양자 상태를 결정하는 어느 시점에서 hidden variables, 숨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양자 얽힘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양자 얽힘도 아인슈타인이 처음 발견했던 특수상쇄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양자 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64년에 이 양자 역학에서 hidden variables, 숨은 변수의 부재를 나타내는 부등식을 처음으로 John Stuart Bell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부디에 점점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냥 벨의 이름을 따서 벨 부등식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EPR 역설에 이어서 이 벨 부등식도 양자 역학이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 보려고 제안한 수식입니다. 상식적으로 A와 B가 함께 일어날 그 왼쪽의 확률이 오른쪽의 확률보다 적어야 하므로 일견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간단한 양자 역학적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이를 만족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 알렌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자일링거는 이 벨 부등식을 검증하는 수많은 실험을 고안해서 결국은 양자 역학이 맞았음을 증명해 내었고 그 공로로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상은 동시에 여러 새로운 퀀텀 테크놀로지스, 양자 정보 기술 및 새로운 물리학 분야를 개척해낸 선구적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실험을 통해서 양자 얽힘이 맞았음을 증명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수많은 응용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양자 정보에 기초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안톤 자일링거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자 역학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사람들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중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학생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때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양자 역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역학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교리들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자역학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침례교회에서 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진리의 말씀이 날로날로 아름답고 순결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양자 역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양자 역학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주 만물 혹은 자연 세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특성과 성질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과학 분야입니다. 많은 양자역학 실험이 전자나 광자 같은 매우 작은 물체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양자 현상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고 또 어떤 규모에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큰 물체에서는 쉽게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현상은 괴상하고요. 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다른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양자 과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간 우리가 배워왔던 물리학에서 제기되었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틈새를 양자 과학이 메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 과학을 통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대해 더욱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양자가 발견된 이후 우리는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예를 들어서 뭐 재료과학이라든가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등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오늘날 중요한 화두인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의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뭐 트랜지스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한 도구가 이런 양자역학과 관련돼서 생기게 되었고 양자 컴퓨터 같이 한때는 순전히 이론적으로 여겨졌던 기술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인데요. 금년 2월 22일, 두 달 전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건데요. 구글이 양자 컴퓨터 오류 발생 빈도를 크게 낮출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했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유신론적 진화론의 허구성 및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영화 인터스텔라 제작에도 참여하였던 킵 손 박사가 중력에 대한 연구로 2017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킵 손 박사뿐 아니라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중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력에 대한 기존 견해와 또 중력의 공간 및 시간에 관한 기존 견해를 변형시킬 정도로 양자과학의 포텐셜이 탐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자과학은 우리의 감각이 파악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을 통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자 원리를 알게 되면서 기존의 원자에 대한 개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초기의 모델에서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듯이 전자가 입자로서 핵 주위를 돈다고 묘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양자 역학에서 전자는 궤도들 안에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범위 내에서 전자가 두 곳 이상에 존재하는 확률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는 에너지를 얻거나 잃어버림으로써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점프하며 옮겨갈 수 있지만 궤도 사이에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러나 양자역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다른 주요한 개념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Wave Particle Duality, 파장 입자 이중성입니다. 이 원리는 양자과학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빛과 물질이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따라 이 Particle, 입자, 혹은 Wave,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실제로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고 이해하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별개의 양자 물체입니다. 둘째, superposition, 양자 중첩입니다. 이것은 한 물체가 동시에 확률적으로 여러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바로 양자 중첩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고 실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고는 자동차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원래는 양자 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비판하기 위하여 슈레딩거가 1935년 고안한 실험인데요. 이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관찰이 되지 않는 동안 동시에
살아있거나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것은 상보적 관점에서 교환을 나타내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 이것은 한 물체의 두 가지 성질, 예를 들어 position, 위치와 momentum, 속도를 동시에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entanglement, 양자 얽힘입니다. 이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여겨질 정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한 물체의 상태는 다른 물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전혀 기술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면 자동적으로 다른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제 양자 물체에 대한 관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행위는 양자역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단지 실험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관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웨이브, 파동처럼 움직이다가 관찰 행위에 의해 파동이 붕괴되면서 파티클, 입자처럼 움직입니다. 이 GIF 파일을 계속 보시면 양자를 관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만든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파티클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죠. 그러다가 관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웨이브라는 티셔츠를 입고 지내죠. 예,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관찰에 대한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consciousness, 의식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들은 quantum mind, 양자 심리 또는 quantum consciousness, 양자 의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양자 얽힘이나 양자 중첩 같은 양자 현상이 우리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의식에 중요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아마도 양자역학 분야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험인 더블 슬릿, 이중 틈새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슬릿이 있는 방벽을 통해 광자와 전자 같은 입자를 쏘는 이 실험은 빛이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801년 토마스 영이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후로 많은 실험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빛 대신에 전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는 탄소 분자 60개가 모인 것과 같은 거대 분자 등을 사용해서 실험한 결과 물질이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한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관찰 효과 등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자 과학의 분야는 신비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감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주는 실제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있는 사실이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커다란 물질은 수많은 작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물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합해져서 큰 물질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양자역학은 우리 우주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내재된 원리들을 보면 모든 것이 information,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그 정보를 통제하는 일련의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실제 일반적인 규칙들과는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시스템에는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시스템은 본질상 비결정론적인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해오던 이 원인과 결과라는 정상적인 규칙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수학도 양자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구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축구공 같은 것은 완전히 결정론적입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면 미래의 그 공이 어디에 있게 될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랑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 그 덕분에 우리는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그때 그 어시스트 할 때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냐 아니냐, 그것을 공 안에 내재된 칩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최종 판단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 이 공의 무게, 공이 받은 힘의 위치와 정도, 회전력, 뭐 잔디의 마찰력, 바람의 속도와 세기 등등에 의해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론은 양자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자 상태에서의 시스템은 모든 결과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측정할 때 그것은 랜덤하게 임의로 하나의 상태를 선택합니다만 양자 상태에서의 시스템은 모든 결과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은 물질 세계에 대한 개념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결코 유형의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자 역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피라미드의 기초에는 물질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가 있고 꼭대기에는 정보로부터 기인한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이렇게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말씀은 로고스이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죠. 어찌되었든 말씀이 로고스로부터 나왔는데 로고스로부터 또 로직이 나왔습니다. 이 로직은 information, 정보, communication, 통신, 또 규칙과 문법이 있는 virtual language, 가상언어 구조 등의 개념을 수반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주가 말씀의 기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외에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도 양자역학이 말하는 바와 같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몇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양자역학을 포함한 모든 물리법칙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에 끝나지 않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자역학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양자역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 세계에는 휘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뒤를 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단지 제한된 부분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하나님에게도 결부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다 접근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부분만을 계시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의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매일 기도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게 해달라고 매일 어떤 식으로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더 잘 알게 되도록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디메데후서 2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두 번째, 양자 세계를 다스리는 규칙들은 불가능한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입자들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입자들은 불가능한 장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자들은 시간을 거슬러 가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자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무한한 거리를 넘어 즉각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입자들이 하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입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결과들의 가능성을 갖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도 현재 우리가 인지하는 물리적 실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법칙들이 이 양자역학의 법칙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다 믿으시죠?
성경에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첫째, 신유, 병고침이고요. 두 번째, 축사라 그러죠. 마귀를 내쫓는 것. 세 번째, 자연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답을 하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양자 역학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위일체도 양자 역학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된 대로 양자 역학에서 entanglement, 양자 얽힘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양태론의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양자 얽힘으로 삼위일체가 잘 설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삼위일체를 Three persons in one Godhead라 정의를 하죠. 즉,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다고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개역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2장 25절하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역성경 갖고는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구절은 영어 성경 300개가 넘는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오직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자 역학의 규칙들은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의 결과이죠. 머리 아픈 주제여서 빠지고 싶지만 그래도 차한 형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하겠다는 자유의지를 갖고 오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양자 역학에서 선택이 되는 데에는 앞선 원인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리가 미래의 모든 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수학 공식에 따라 작동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양자 시스템은 자유의지가 우주의 가장 기초적인 상태에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이 자유의지의 원인이 되는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과학자들은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로고스에 창조되었고 함께 떠받쳐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의 원천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이브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교회를 분열시켜온 알미니안 주의와 칼빈주의 예정론의 필수적인 논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아르미누스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만을 따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성경신자라고 불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최종권위가 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 답을 위해 또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따르기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후자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셨다면 어떻게 인간이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나요? 전자라고 한다면, 즉 인간이 하나님 따르기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특별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정반대의 주장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이제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그 차별점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과학적 사실인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역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편견 없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케일, 큰 규모에서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결정론적입니다. 즉, 우리 주위의 평범한 물체의 운동과 성질, 또 힘과 에너지 장 등을 통제하는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수학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맨 위쪽에 보이는 E equals MC square가 대표적이죠. 이것이 classical physics, 고전 물리학 또는 뉴턴 역학이라 알려진 물리학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언급된 대로 20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자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매우 작은 것들이 정말로 자기 멋대로 별나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퀀텀 피지크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학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프리윌, 자유주의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은하계 한가운데 있는 지구와 같은 가시적인 물체는 비가시적인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입자들은 예측할 수 없고 멋대로 변하고 비결정론적인 엄청난 입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작동하는 데 대한 설명 중 가장 놀라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 일반 규모에서는 determinism, 결정론, 작은 규모에서는 randomness, 무작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20세기 최고의 천재라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이 내포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신은 우주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은 둘 다 사실입니다. 둘 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학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두 진영으로 분리될 수 없음을 이해시키는 훌륭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 대해 아는 것과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고전 물리학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지만 양자역학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행위로 받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받나요? 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위와 비교해서 믿음의 성격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단지 보이는 것이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낼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양자 역학이 구원의 방법론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거나 또 받지 않을 기회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각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자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제에 어떤 도움이 될 행위를 한 것도 아니죠. 이러한 사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 이제 물리학의 관점에서 예정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될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정하다, 현재형, 또 예정하였다, 과거형이라는 이 단어를 네 군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결코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찬 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서 택하셨다는 단어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예정하셨다 또는 택하셨다는 단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상속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되거나 예정된 것들을 다루는 고전 물리학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물리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법칙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와 우리의 자유의지는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겐 각각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결정할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으로 보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혹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언제나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Once saved, forever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론입니다. Pray the Lord.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속히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